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배우분들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 드라마 자체가 컨셉이 0.01%의 삶을 표현하는 드라마잖아요. 그래서 좀 연기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신기했던 부분이나 이 극을 위해서 좀 새롭게 배웠던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하고, 특히 저는 노정희 씨 그 아까 예고 영상 보니까 사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거는 또 이 작품을 위해서 또 새롭게 배우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0.01%의 삶은 어떤지 진짜 궁금하거든요. 뭐 좀 연기하면서 신기했던 거 없나요, 원정 씨? 너무 많은 게 신기했죠, 사실. 왜냐면은 저희는 축구도 그냥 일반적인 축구를 하지 않고 미식 축구를 하고 그다음에 펜싱 수업이 있고 뭐 일단 애들이 그 되게 비싼 고급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했고, 저희 영암 촬영 때 이제 서킷 신이 와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, 되게. 그렇죠. 뭐 거기에 나오는 소품들까지도 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일 수 있었는데, 특히 사격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. 네. 네, 사격을 따로 배우신 건가요? 그 자리에서 배웠고요. 그 자리에서 배웠는데. 뭐든지 어떤 스포츠든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우는데도 되게 어렵지만 배워나가면서, 그걸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배워나가는지도 좀 또 하나의 제2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아까 스틸 보고 사격 한 10년 차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워서 했다. 놀랍습니다. 정말 기대해 주시고. 자, 재원 씨는요? 뭐 신기했던 거 없습니까?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슈퍼카 신을 타면서 특히 정희 배우랑 저랑 서킷에서 막 이렇게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커브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신이 나오는데요. 그때 당연히 저는 문이 이렇게 열리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구나를 처음 알았고, 예, 그런 뭔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차 타는 법들, 아니면 좀, 그리고 저희가 좀 유독 많이 신경 썼던 포인트는 상위 0.01% 집안의 그런 재력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티튜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른 애티튜드, 약간 좀 시크하고 조금 약간 시니컬할 수 있는 표정들,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왜냐면 그거는 연구를 해야만 할 것 같아. 평소에 짓는 표정이 아니잖아요, 저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.